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. 이 사람을 대하는 우리 주님의 태도는 그를 좌절시킬 정도로 엄하셨습니다. 그 이유는 주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.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주님께서 그 사람을 냉정하게 대하시고 그를 실망시켜 보내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. 절대로 주님을 위해 이런 식으로 편들어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.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아프고 상처받을 것이 없을 만큼 지독한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결국 우리를 망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엄하게 다루십니다. 우리 주님의 대답은 이 상황 가운데 충동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지식에 근거한 것입니다.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아픔을 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당신은 주께서 당신을 죽기까지 아프게 할 정도로 무언가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도 됩니다.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마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. 이러한 주님의 가혹한 거절은 좌절된 꿈과 함께 오직 주님과 내 자신만 남깁니다. 수많은 일들이 오고 가되 너의 인생 좌표는 나와의 관계여야 한다. 나는 내 머리를 둘 곳이 없다. 누가복음 9장 59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.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며 또한 그의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대신에 가족들을 앞세워 예수님을 맨 끝에 둡니다. 충성에 갈등이 생길 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오. 누가복음 9장 61절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이 사람의 마음은 강렬한데 결국엔 가지 않았습니다. 이 사람은 한두 가지 미련이 있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엄한 부르심은 작별 인사를 할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작별 인사는 종종 이방인들의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즉시 떠나고
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.